가정도 편안하시고, 어? 어떠한 뭔가가 이렇게 꼬아지는 게 없어. 나쁜 게 없는데, 올해 관제가 들어오고 망신수가 있으시네. 제가? 예. 어? 네. 가정 주부시지? 네. 뭐 밖에 일도 안 하시는데 관제가 들어오고 망신수가 들어오셔. 그게, 남자로 인해서. 애인 있으시지? 애인이요? 네. 있어요. 네. 요즘에 뭐, 거의 뭐 다 있으시니까, 어? 그렇다 치지만, 기준님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 올해. 응? 왜요? 왜가 아니고, 지금, 기준님으로 보자 하면, 네.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도 많으시고, 남자가 돈으로 보이셔? 응? 어,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건가? 애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가정생활을 한다 하면, 네. 응? 내가 사랑해서 만나고 내가 좋아해서 만나고 내가 밖에 애인을 둔다 하면 내 집에 있는 사람에 뭐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을 찾고 할 텐데 그걸 당연하듯이 그렇게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좀 다 그렇게 만나지 않나요? 애인 만나는 게 뭐 용돈도 좀 받고 뭐 그러려고 다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네. 내가 잘못된 건가? 어?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 일반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뭐 애인을 만나든 남자친구를 만나든 만난다 하면 그 사람한테 어떠한 뭐 명품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거는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기준님은 너무 크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망신은 들 수 있지만 관제가 들어올 수 있을까? 어? 그 제가 보이는 그분은 그 좀 사람이 되게 반듯해 보여. 기준보다 나이가 많죠? 상대방이 많아요. 네, 그분이 좀 반듯해 보이시긴 하는데 그분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말로 다 풀어먹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 네. 응? 그분은 말로 다 풀어먹고 금전거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 그분이. 응? 네, 많은 자산이 움직이는 걸로 보여. 네. 어? 그런 분이 쉽게 기준님한테 뭘 줄까?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왔다고? 네, 그것도 좀 물어보려고. 뭐? 그분한테 뭐 어떠한 뭔가를 받을 수 있나? 네, 좀 받고 어? 싶은 게 있는데. 그분이 뭐 아파트라도 한 채 해주신대? 아니 뭐 멀리 그분이 좀 멀리 사시거든요. 네. 뭐 왔다 갔다 하시려면 뭐 맨날 뭐 그런 데 가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파트 하나. 네. 어떻게 제 명의로. 그런 데 가는 것도 그렇고가 아니고 네. 기준님은 남편하고 주말 부부시지. 예, 맞아요. 남편하고 주말 부부시지만 그분이 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많죠. 아무래도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계시다 보니. 그분도 가정이 있으시고. 어? 네. 그분도 가정이 있으시고 두 분이서 그분이야 뭐 어? 사업상 뭐 여기 이 지역에 출장으로 온다 아니면 뭐를 일을 하러 간다 뭐 한다 핑계를 대고 와서 여기서 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혹시 두 분이서 살림을 따로 차리셨어? 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살림을 차린 걸로 보여. 응? 내 가정이 있는 집이 따로 있고 네. 그분과 같이 살고 있는 집이 따로 있고 네. 그런 집이 있으셔? 네, 조그맣게. 조그맣게? 네. 근데 그 집이 탐나셔? 응? 제 앞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관제가 들어오고 망신수가 들어오는구나. 아. 기준님은, 아, 진짜 카메라 이렇게 돌려놓고 싶네. 기준님은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기준님은 정말 도덕 선생님 같고, 어? 정말 그,
내 가정,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보여. 어? 누가 봐도. 하지만 방울부채를 흔들다 보니 관제가 들어오고 망신이 들어오고 애인이 있는 걸로 보인다 하면, 응? 욕심이 너무 커. 욕심을 버려. 그러고 그분이, 그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왔죠. 그럼 내가 그걸 해달라고 나한테? 그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네. 본인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하다 보면 관제가 든다니까? 망신 수가 있고, 어? 나한테 어떠한 방법을 그거를 제시를 해달라는 거야? 그 재산이 나한테 올 수 있게? 그걸 내가 차지할 수 있게? 예. 응? 안 되나요? 아니, 뭐, 다, 뭐, 이렇게 보면, 만나는 사람들, 뭐, 가방은 기본이고, 뭐 집해주는 사람도 있고, 사사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저는 안 될까요? 왜 나는 안 될까요가 아니고, 네.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어. 그러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네. 그 가정, 대주님 같은 경우에 네. 내가 보는 대주님은 돈을 못 보시는 분도 아니거든? 어? 네.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받는다 치더라도 한참 많이 받아. 근데 그 돈으로 가정 생활하기가 힘드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어. 저도 주는 게 있으면 그쪽에서 저한테 주는 게 있어야죠. 뭐 주셨는데? 아니, 그분한테. 뭐 남녀가 만나면 뭐. 그냥 나는 몸뚱아리 줬으니까 너는 뭐 재산을 줘라, 아파트를 줘라, 뭐 이런 거야? 다 그렇게 만나던데. 뭐. 그거는 취미 아니야? 어? 내 몸을 팔아서 남자한테, 이성한테 뭔가를 취득을 한다 하면 그거는 업소를 나니셔 그러면? 아니 업소는 어? 여러 사람을 상대하지만 저는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허. 기준님. 네? 그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자체를 응? 생각 자체를 조금만 바꾸시면 안 돼? 그분으로 인해서 저 혹시 지금 어떤 숫장이나 뭐가 들어있는 게 있지 않아요? 경찰서 왔다 가나 하시지 않으셔? 제가요? 아니면 네. 그 사람이? 본인이. 제가? 네. 지금 뭐 하나 들어있는 거 있지? 고소장. 아이고, 에이. 본인은, 기준님은 지금 그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일로 엮여서 이분한테 금전이 됐든 뭐가 됐든 받으신 게 있어. 어? 그걸로 인해서 이분이 본인을, 기준님을 고소를 하는 게 있죠. 그걸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 있으시지? 아니, 뭐, 예, 일을 좀 엮여가지고 하나. 근데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또 그 큰 집을 갖다가 내 앞으로 돌릴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러 오신 거야? 네. 기준님, 네? 저 미안한데 네. 요즘에 꿈 안 꾸셔? 응? 꿈 꿔요. 꿈 꾸면 네. 혹시 어디 이렇게, 이렇게 큰 집 같은데 들어가는 꿈 안 꾸셔? 어? 그런 네. 그런 집에 들어가는 꿈 같은 거 꾸면 어? 거기가 경찰서고 거기가 진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교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 기준님, 올해뿐만이 아니고, 기준님은 지금까지 남자를 만나왔다 보니, 어? 온 남자들이 전부 다 돈으로 보였고, 그 남자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취득을 해야 되고, 어떠한 내가 사랑이 고프든,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든 해서 그 사람하고 어떠한 대화로 아니면 어떠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보다는 응? 그냥 나는 그냥 내 몸뚱아리를 줬으니 너는 나한테 재산을 줘.
물질적인 거, 금전적인 거를 취했단 말이에요. 응? 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온 남자들이 전부 다 그랬어. 어? 그러다가 제대로 걸렸어. 지금 현재 이 사람한테. 응? 기준님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 뭐, 응? 물질만능 주의니까, 어? 돈이 많으면 좋겠지. 재산이 많으면 좋겠지. 하지만, 사람이, 이성이 만난다 하면, 사랑도 있어야 되고, 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한테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만났을 테고, 어? 거기에서 그냥 정으로다가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근데 거기에, 아이, 뭐, 돈이 있다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응? 나는 그냥 너한테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 너는 나한테 뭐를 줘라. 대가성을 바라고 만나는 거는 업소 여자나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응? 아니 뭐 그럴 것 같으면 남편이랑 만나지 뭐라고 생각. 그렇지. 애인을 만나겠어. 아니 그렇지. 어? 일반적인 가정 주부시들은 내 남편을 보고 사는 게 맞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백년가약을 맺었으니까. 어? 근데 그러지를 못하셨잖아 지금까지. 어? 한 번이라도 남편 빼고 제외하고 한 번이라도 남자가 주변에서 떨어져 본 적이 있나? 응? 한 명 떨어져 나가면 바로 또 하나 붙고 그 사람 떨어져 나가면 또 하나 바로 붙고. 응? 그러시지 않으셨나? 어? 그렇죠. 아니 그럴 근데 거... 주변에서 보면은 뭐 집도 받았던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렇다는데 왜 제가 집을 받으면 관제가 생기고 망신이 생기는지. 집을 받으면 관제가 생기고 네. 어? 돈을 받으면 관제가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욕심이 너무 커서 그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줬겠지. 응? 하지만 기준님은 그 사람한테 바라는 거잖아.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빼고 싶은 거잖아. 어? 내 앞으로. 본인 앞으로. 어? 그거는 뺏는 거지. 갈치지, 갈치. 어?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아유, 내가, 응? 너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건 네 앞으로 이렇게 줄게. 이게 아니고, 지금 아파트 시세가 막 올라가니까, 솔직히 욕심이 나셔서 그러는 거잖아. 그쵸. 어? 지금, 뭐 솔직히 많이 오르는 것도 사실이고, 잘 부르셨으면 좋겠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욕심 부리다가, 진혁가. 어? 빼도박도 못 하셔. 어? 지금 기준님은 내 앞에 어떠한 이익이 있다 하면 무슨 짓을 해도 해서 그 이익을 쟁취하고 싶으신 분이야. 그렇게 살아오셨고. 응? 그러다 보니 이게 터졌어. 이제 와서. 어? 그러다 보니 내가 가정주부로서 가지도 말아야 될 경찰서도 들락거려 보고 어? 가서 조사도 받아보고 하시는 분이 지금에 와서 또 그게 욕심이 나서 우리 집에 와서 그거를 어떻게 해줄 수 없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방법이 있어도 난 안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어? 하가 아니고 와... 그분이 본인한테 꼭 그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나? 아니 그거는 뭐 의무는 없겠지만 받을 자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을 자격은 된다? 네. 받을 자격이 된다라는 거는 본인의 생각 아닌가? 응? 기준님 혼자만의 생각 아니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너무 과하시대. 응? 그러다가 지금 잘 있는 지금 행복한 가정도 깨져. 어?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욕심을 버려야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없어진다 이것인가요? 그 욕심을 버리라는 게 그분하고 헤어지셔. 그러고 지금 관제 들어온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분하고 헤어지면서 일단락이 젖을 거야. 그분이 본인을 둘이 똑같아.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이곳에 오면 그분 옆에 자기 옆에 여자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그 사람 자체도 그러기 때문에 만났던 거고 그 사람한테 솔직히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한테 인간 취급은 받아보셨어? 그냥 여느 연인들처럼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오면 만나서 집에 가서 여느 가정집의 주부들처럼 허드렛일이나 하고 밥이나 해주고 그냥 눈만 마주치면 그냥 침대로 가서 그러기나 하고 네. 어우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빨리 나온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를 받겠다는 거죠. 아파트를 받는 거는 지금 살고 있는 호적에 놀라와 있는 이 대준님, 네. 대준님한테 받아.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은 안 준다니까? 주질 않아. 이 사람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래. 응? 호락호락한 사람도 아니고 사랑도 없고 정도 없어. 이 사람 자체도 그냥 이 사람 자체도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여자의 몸이 좋았던 거야. 어? 그냥 여자의 몸이 좋았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았던 사람이야. 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그런다고 해서 덜렁 뭐 돈을 주고 어떠한 재산권을 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지도 못하고. 빨리 접고 가정으로 돌아가셔.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남자는 돈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전화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 내가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죽여줄 수 있나요? 아, 내가 살인 청법자도 아니고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 요즘에 드라마들 너무 많이 보시나 봐. 무슨 비법을 가르쳐달라 뭐를 해라? 내가 알고 있어도 안 가르쳐주지. 어느 도덕선에서 어떠한 이치가 있고 그렇다 하면 그게 맞다 하면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네인데 그거를 역으로다가 아주 안 좋은 걸 갖다가 거꾸로 뭐 사람을 죽여달라 재산을 뺏어달라 그러면 내가 해줄 수가 없지. 내가 해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걸 해줄 리도 없고 해주시지도 않아. 아셨지? 그거는 없는 걸로 그냥 다 버린다 생각하고 깨끗하게 끝나세요. 아셨어요? 네? 네. 그러고 다른 남자를 만나더라도 돈으로는 보지 마셔. 아셨지? 네.